갈라디아서 1장, 그리고 요나서 1장부터 4장, 그리고 시편 112편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바댜서는 구약 1287쪽, 8쪽 이쯤에 있죠. 딱 한 장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바댜서는 분량이 적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인용된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게다가 오바댜라는 이름은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인데요. 구약에만 12명 정도 오바댜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누군지 모르겠다는 말이죠. 추측만 할 뿐이고요. 그래서 아주 분량도 적고 인용도 없고 낯선 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시작하면서부터 오바댜의 묵시라라는 말로 시작하면서 이것이 책 전체가 짧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오바댜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특히 에돔에 관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에돔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의 쌍둥이 형이었죠. 에서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가 에돔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과 가장 가깝고 친한 그런 나라일 수도 있는데, 두고두고 이스라엘과 경쟁하고 다투고, 특별히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이런 교만한 태도를 보이면서 오늘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요나서는 총 4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너무 잘 알고 어릴 때부터 동화로도, 성경 동화로도 많이 들었던 아주 재미난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역시 요나도 아미떼의 아들이라고 소개되지만 누군지는 정확히 모릅니다만, 주전 8세기에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로 여겨지고요. 그는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로 가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이방 선교사입니다. 아수르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던 그런 선지자가 요나이지요. 자, 오늘 오바댜서 그리고 요나서 1장부터 4장, 장수는 많지만 분량은 많지 않습니다.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면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라,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살을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요나 제1장.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띠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욕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하므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제2장.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제3장.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제4장.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낸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방농구를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방농굴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방농굴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방농굴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방농굴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시편 112편입니다. 제 112편.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요나서의 이 짧은 이야기 속에 다양한 신학적 주제들이 들어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어디까지 미치는가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데요. 특히 구약적 세계관에서 아수르 그리고 그의 수도 니느웨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미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어느 정도로 강력한 것인지 어느 정도로 세밀한 것인지를 그대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또 요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이나 있으면서 하나님께 내가 수월에까지 내려갔다. 산의 뿌리까지 내가 내려갔다라고 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큰 물고기에게 말씀하셔서 물고기가 그를 토해냈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요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 특히나 이제 그 선민의식, 구약적 세계관 속에서 선민의식에 가득 차 있던 구원은 우리에게만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좀 낯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만 사랑하신 줄 알았는데, 우리만 택하신 줄 알았는데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것은 선교적 관점으로도 매우 중요하죠.
또 니느웨가 요나의 그 메시지를 듣고 회개합니다. 왕에서부터 모든 심지어 짐승에 이르기까지 배옷을 입고 금식하고 회개하지 않습니까? 고작 3일 정도를 돌아다녀야 될 만큼 큰 이 니느웨에 가서 고작 하루만 이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고 외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사람들이 왕에서부터 온 백성들이 회개하더라라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지금 여로보암 2세,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정치적, 경제적으로는 풍요롭지만 영적으로 가장 혼미하고 혼탁한 시대였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수많은 선지자들이 우리가 바로 어저께까지 많은 이 소선지서들, 이사야, 에스겔, 예레미야, 길고 크고 많은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한 가지 요점 아닙니까? 돌아와라입니다. 돌이켜라.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듣지 않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니느웨는 고작 하루 이야기를 듣고 요나의 이야기를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무릎 꿇었다는 겁니다.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는데 이방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처럼 사람이라고 취급하지 않았던 이방인들은 이 요나의 이야기를 듣고 다 같이 회개하고 돌아오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여로보암 2세 때 그리고 성경에 이렇게 편집해서 넣을 때 특별한 의도가 있는 겁니다. 듣지 않은 이스라엘과 듣고 회개한 이방 백성들을 대비해주고 비교하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니느웨 아수르의 니느웨 성읍 사람들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나 있고 가축도 많이 있다 하면서 내가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방 백성들이라도 사랑하시는지 보여준다고 말씀하셨죠. 자, 그런데 요나는 고작 수고도 않고 재배도 하지 않은 박넝쿨을 아꼈습니다. 자기 머리 위에 올라있는 이 그늘, 이것이 시든 것을 보면서 차라리 죽여달라, 내가 죽는 게 낫다, 이렇게 항변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죠. 자, 그러니까 보세요. 오바댜서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한 무리들, 교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것을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비웃었던 에돔을 향해서는 심판을 하죠. 하나님을 대적한 나라와 민족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지만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백성들은 하나님께 청종하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그 심판 계획도 바꾸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청종한다는 게 듣고 따르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면 심판받고 멸망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청종하면 하나님의 심판 계획도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따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을 잘 안 하는데요. 나도 우리도 이방인이죠. 여러분 우리 그런 생각 잘 안 하는데요. 나는 교회 다니고 구원받은 백성이라 생각해서 나는 이방인이 아닌 것처럼 생각합니다만 여러분 우리도 이방인입니다. 복음 외에 있었고 구원 밖에 있었던 사람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진짜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 바로 우리 같은 사람들이겠죠. 우리 이방인들이 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말이 뭐겠습니까? 진리를 모르고 죽음의 길로 달려간다는 뜻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와 같은 형편에 있었고요. 이 니느웨 백성 같은 형편에 있던 나를 하나님 부르시고 택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다 라고 하는 나도 이방인이었는데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식 다시 한번 우리가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오늘 이 시대의 이방인들에게 주의 복음 전하고 증거하고 특별히 우리 건강한 교회가 많이 이들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일이 앞장서고 지속적으로 선교사역들의 지평들을 넓혀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교회로
다시 세워질 수 있기를 위해서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오늘 아침에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방 족속들, 아수르의 니느웨 백성들까지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요나를 보내셨던 이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이 귀한 말씀들을 통하여 알고 듣고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아들이었고 외인이었고 이방인이었던 나를 이와 같은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음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이 구원의 감격과 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이 은혜를 보답하기 위하여 오늘 하나님 마음을 품고 마음껏 주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건강한 교회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계획하신 백성들, 우리가 그들이 누구인지 모르기에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 증거하는 요나처럼 선교 사명, 선교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는 우리 건강한 교회를 통하여 지구촌 곳곳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방주처럼 귀하게 쓰임받고 사용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며 우리의 기도를 통해 오늘도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